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65, 66, 67 이렇게 세 편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면서요, 같이 기도드리고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 가득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65, 66, 67 이렇게 저희 세 편 읽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새 힘과 또 은혜를 더 풍성히 공급받으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소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도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65편 다윗의 시 같이 읽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6편입니다.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 아니니이다. 15절, 내가 숙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7편입니다. 시 곧 노래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또 3장 읽었습니다. 내일도 10편, 3편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또 가까이 또 든든히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위에서 또 범사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요아 샬롬.